덥다 춥다 난리들이 아니네. 이 아까운 불을 어떻게 하냐? 나무 하나 갖다 주도 않은 것들이, 어? 이러다 말고 나무 핀 거 한 시간 가 버려. 뭐던데 이제 일을 어쩌겠는데? 다음에 하면 되겠다. 다음 불을 못 담아 나가 못 찍어야 돼. 아빠가 아까 그랬잖아. 잘 나가면 잘 나가야 되네. 40만 원인데? 40만 원. 남아야 되는 중총인데. 너 후라이팬 손잡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근데 빼요. 주위다가 손잡이 톡 빠질 수도 있어요. 거기 왜 부어요? 평상 일단 놀 데가 없잖아. 와, 좀 더 국물 진짜. 와, 진국이네. 역시 센불에 음식을 해야 맛있어. 아, 왜 제 젓가락은 다 귀엽대요? 이거 봐봐요. 에? 진짜 고향에 못 들어오겠네. 이 자식이 여기 또 아직도 삼고 있더라고. 제주도 간 사이 3박 4일을 제주도 갔다 와서 단양 갔다 와서 평양 갔다 와서 8일 만에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살아온나 보다. 이 실수도 여자 아저씨 떠났구나. 여자친구 다 된 거고 동네 친구도 다 됐고. 그래가지고 여기 깔려있던 거, 저기 덮어져 있던 거 다 빨았잖아, 새벽에. 아유, 짜증이. 얼 꼭대기까지 났어. 근데 그 새끼를 아직 못 만났어. 한 번 만났는데 놓쳤어. 멱살 잡고 쳐봐야 되는데, 쌈밤때기 때려봐야 돼. 야, 어떤 새끼인지 봐놨어. 노란 줄무늬? 동네에서도 걸리면 뛰죠. 싸우러 왔냐? 수막이 수명이 짧은 이유가 이렇게 뜨겁게 해서 그런 거야. 밥은 안 가져왔냐? 응? 밥은 안 가져왔죠? 우리 그 저녁밥 아니야? 간식이야? 저녁. 네, 잠깐 먹어. 뭐 주세요? 간식이라고? 응. 간식이래요. 그럼 밥 안 가져와도 돼. 내려가서 꼬리랑 먹어. 야, 너구리가 이렇게 빨리 익는 거 처음 봤다. 응. 다른 것보다 좀 늦게 익는 거.
써 죽겠다. 열어야지. 머리 싸우나 봐도 더 좋다. 나 어제부터 로만밭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아, 살겠다. 가렸잖아, 네가. 아씨. 그게 제일 시원해. 아, 오른쪽은 따뜻하고 왼쪽은 시원하고 진짜 최적이다. 아빠 저 발 뻗어도 돼요? 어. 아, 발 따갑다. 아빠 발 얼마나 더 걸로 가까이 가도 돼요? 1m. 아, 발 따갑다. 아빠 전기장판 틀었어요? 왜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지? 나로 틀면 그래. 원래 뜨거운 건 위로 가는 건데. 올 겨울에 한방눈 왔을 때 내가 불 한번 피워주면 또 깜짝 놀랄걸? 왜요? 밖에 눈은 엄청 멋있고 여기 막 수증기 피어나고 여기 안에는 따뜻하고 스크린 깨끗해서 잘 보이고 그렇지 뭐. 나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어? 제가 선물 좀 끼얹어야 되겠다. 너네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어? 저 물을 버릴 수가 없잖아. 야, 여기 수영복 놔뒀는데, 왜 있지? 엄마, 10월 30 제 생일날, 네? 일요일이잖아요. 오전 예배 후 점심 식사 및 교제 시간을 가지라 합니다. 다들 시간 비우고 참석 바랍니다 하고 박대선 전도사님이 카톡 보냈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는다는 거잖아. 어이씨. 우리는 아침 먹고
어, 왜 제 생일인데 왜 꼭 시간 비우고 꼭 참석 바란대요? 뭐 한다고? 네 생일인지 모르잖아, 조무사님은. 그냥 그러니까. 그때 모임이 잡힌 거잖아. 말도 없이 갑자기. 원래는 항상 다음 주에 시간 다들 괜찮니? 이러고 잡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고. 교회 주부 안 봤니? 이번 달 안으로 각 부서 모임 가지라고 써있잖아. 주부 오늘 안 줬어요. 네가 챙겼어야지. 4층부터 1층까지 돌았는데 주부가 보이질 않아요. 주부 나눠주는 사람도 없어요. 늦게 왔으니까 못 만났고. 본당 들어가는 3층 입구에 있잖아 항상. 없어요. 봤어요. 다 봤어요. 그 봉투 있는 거 다 봤어요. 없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좋으냐? 예. 네. 다행이다. 이거 뭐 하려고? 그래, 바닥 가야지. 여기 다 시커매졌는데. 아까 근래 들어온 뭐였던 거야? 어쩌고 그래. 조심하고. 프라이팬 아직 뜨거워요? 어. 조심. 비닐. 실백업을 벌써. 그리고 프라이팬 정관계 이사들과 모두 친해졌. 여기에 쪽박이 있어. 아니 비닐에 프라이팬이 닿으면 눌잖아요. 네. 어이씨 지붕도 꺼야 되는데. 이따 나, 내려가기 전에 그건 꼭 해야 돼. 물을 누가 이렇게 담는 거야? 아빠가요. 조심해 여보. 시골에서 부엌에서 씻는 생각만 하네. 어떡해 씨. 아 이거 좋다. 오, 좋아. 이거 엄청 터졌네. 어? 이거 엄청 터졌어. 내 살길은 다 찾아. 찾은 것 같아요.
목욕 바구니 안에 있지 않아요? 어? 목욕 바구니 안에. 냉동 닦아놔도 여기서 쓰는 프라이팬 치고는 훌륭해. 아추 씨. 군대로 올려놨잖아요. 그새 딱 돌리셨어. 완전 재밌어. 오, 여기는 시베리아야. 왜 이렇게 추워? 지금 문을 누가 열어놨어? 씨. 그게 그거 비치지. 에이씨. 봤을 뻔했네. 훔쳐가는 느낌이 뭐지? 누가 훔쳐보고 있지 시골에 우물가에서 펌프지라는 펌프 있잖아. 펌프로 물 대야에다 막 품어. 그래가지고 씻는 거야. 저녁이다, 아침이다. 근데 생각나? 어렸을 때 얘들 하도 안 씻어서 막 옆에 오면 냄새나고.
뜨거움을 볼 뻔했다. 중간에 니네들 옛날 우리 아버지한테서 다 뒤졌다. 일하는데 중간에 잡으면 뒤져. 끝없이 나와. 샤워 중이에요? 응? 샤워 중이냐고? 네. 이거 샤워라 할 수가 없지. 못 가니지. 우리 어렸을 때 뭐 해야겠지? 등목. 너무 아깝잖아. 해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물본 김에 그리고 네가 형이가 물 너무 많이 받았어. 아무 생각 없다가 어? 근데 저거 꽉 차는 거 맞나? 해가지고 딱 봤는데 꽉 찼더라고요. 절반 이상 타도 안 돼. 네. 아이, 물을 쏟았어도 끊었네. 이거 얼마나 많이 받아볼길래. 그 식탁에 있는 칫솔 좀 줘. 아, 우리 내려가서 밥 먹을 거지? 예. 에이씨. 스케줄이 완전 꼬였다, 꼬였어. 이러다 말고 식질을 안 나. 물을 시원하게 쓰십니까? 응? 물을 아주 시원하게 쓰세요. 그러게. 완전 깨끗해졌겠다. 그러게. 완전 대박인데. 그렇게 물이 많아. 아이 참.
뭔 물을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자, 수건 하나 줘봐. 자, 못 죽어. 이거요? 아. 무슨 소리예요? 물 튀는 소리. 그 바닥에 놀아. 저 한 대 걸려도 이 죽어. 여기 저 포탑부터 앞에. 보이잖아. 어디야? 바닥. 바다 추워. 추워. 씨. 카메라 갖고 들어와. 꺼버려. 네. 오 추워. 씨. 빨리 나가. 뭐하냐? 끄고 잡아야지. 잡고 막. 진짜. 아, 브이로그 모르세요?